어디까지나 고객이 우선이니까 사주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 어? 사람의 발길이 없는 장소에서 들리는 이들의 대화. 혹시 뽀샵 하셨어요? 이게 사진보다 좀... 집자 다 일어나서 그래요. 아니 근데 보시면 여기 눈썹도 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이 애기니까. 아니 얘 평소 때 눈이 이래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야 우성아 눈 떠봐.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모들에게 불법적으로 아이를 입양시켜주는 일명 브로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녀가 바로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고 송강호 배우가 한국 남자 최초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브로커 신의학업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추적추적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간 엄마 소영, 그리고 세탁소를 운영하지만 늘 빚에 시달리는 상현과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동수가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또 시작이네. 그놈을 꼭 데리러 올게. 연락처는 없어. 그럴 생각이 전혀 없구만. 우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그런데 며칠 뒤 소영이 다시 그곳을 찾아오게 되는데 기록에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 어제 당직 동수 씨였죠? 네 일요일은 항상 제가. 지금 있는 아기들 이분께 좀 보여드릴래요? 얘는 지난주에 들어온 애인데 엄마가 15살이었고 얘 엄마는 파키스탄. 이게 끝? 혹시 편지 같은 건요? 같이 넣어주셨어요? 네. 성함이나 연락처는요? 그것도 썼나? 그럼 혹시 아기가 있다고 해도 본인이 엄마라는 증거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돌아서는 소영에게 동수가 다가옵니다. 사실 그날 밤 상현과 동수가 몰래 아이를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6일 아니요? 데리러 오겠다는 내용이 있으면은 교회가 입양 리스트에서 빼버리거든요. 100% 보육시설로 가는 거지. 아, 그쪽에서야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바로 그게 이 아이의 미래 가능성을 좁혀버린다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 상현과 동수는 자신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아이를 위한 일이라며 소용을 설득하는데 아, 그 저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약간의 사례금이 나옵니다. 사례금? 얼마 정도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 하지.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우성이에게 최고의 양부모를 찾아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젠데 출발이. 그렇게 소영은 두 사람과 같이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시하고 있던 형사들이 있었으니 애 엄마는 맞는 거겠죠? 글쎄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바로 이들을 현행범으로 잡고 반년째 이혼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수진과 이 형사입니다. 걸릴 거면 낫지 말라고. 알지? 반드시 현행범으로 잡힐 거니까. 하지만 뭔가 허슬해 보이는 이들의 모습. 하지만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뭔가 행동도 어설프고. 팔아서 돈 받으면 전문 브로커지. 아니야? 노래를 했어요. 무슨 노래? 자장가. 자장가? 지켜볼수록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브로커 일당. 그럼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진짜 데리러 온 엄마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40명 중에 한 명이야. 나머지 39명 두 번 다시 연락 안 와. 당신이 뭔데 그렇게 잘난 척이야? 이딴 구질구질한 보육원에서 애들이 형령거리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우쭐해? 그냥 여기서 살아 그럼! 쟤는 자기 엄마가 40분의 1 쪽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 운동장에 보면은 오래된 문 있지 저기. 거기에 버려져 있었다나 봐. 제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라는 편지와 함께 틱틱거리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봐줘. 버려진다는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보육원 출신 동수는 자신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아기의 새 부모를 찾는 일에
누구보다 힘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 어때? 만나볼래? 어? 누구? 건물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처음 상현이 말했던 것처럼 좋은 양부모를 찾기 위해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여정이 지속되던 어느 날 소영에게 전화 한 통이 오게 되는데, 여보세요? 과연 이들의 여정은 세 사람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영화 브로커입니다. 영화 브로커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첫 한국 영화 연출작으로 대세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캐스팅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화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무도 모른다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소외된 삶과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영화를 만들어 온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이 이번에는 베이비박스라는 소재를 통해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되며 작품성을 입증한 브로커, 송강호 배우가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연기의 완성도도 갖췄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연기합을 맞추게 된 송강호와 강동원, 그리고 영화 공기인형으로 일찍이 고레에다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배두나와 합이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레에다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지은이 출연한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그녀의 팬이 되어 직접 출연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이주영을 캐스팅했다고 하니 각 캐릭터의 싱크로율과 연기는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세계적 거장 감독과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만남, 전 세계의 작품성과 연기력을 입증하며 화제인 영화 브로커, 극장에서 그들의 여정과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레몬과 함께하는 신의 영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